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에서 보내주신 육회 소스와 물회 소스를 희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주문했어요. 신선한 육회를 제가 잘 아는 정육점에서 주문을 했고요. 물회도 주문을 해놨습니다. 육회를 준비해야 되겠죠. 배를 준비했습니다. 배. 배랑 곁들여 먹으면 맛있겠죠. 자, 미리 마늘을 첨가했습니다. 마늘을 넣으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소문난 육회 소스를 두 가지 맛을 보내주셨어요. 고추장 맛, 그리고 소문난 육회 소스 간장 맛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도 육회를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장 맛을 뜯어서, 요거가 30g 짜리인데, 육회 200g에서 250g 기준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장 맛을 먼저 쭉 뿌려줍니다. 맛있게 버무려줘야 되겠죠? 윤기가 나면서 냄새도 고소합니다. 음식은 손맛이기 때문에 위생장갑을 끼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육회를 일부러 시켜 먹진 않지만 저는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육회를 제가 즐겨 먹습니다. 자, 윤기가 나죠 벌써. 냄새도 고소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추향 맛을 버무려 보겠습니다. 깨도 뿌리면 더 맛있겠죠? 고추장 맛도 소스도 여기도 아까 마늘을 다져 넣었기 때문에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고추장 맛도 냄새가 고소하네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외식은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집에서 이렇게 육회를 만들어 먹으면 외식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버무려 봤습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죠? 네, 이쁘게 플레이팅은 못하지만 깨도 뿌리고요. 여기는 간장 고추향 맛이 되겠습니다. 소문난 물회 소스도 물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랑 그리고 오이는 미리 채썰기로 썰어 놨습니다. 이거를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매운 것을 잘못 먹기 때문에, 예, 고추장과 김가루를, 그리고 물회 소스를, 물을 같이 첨가해서 드시면 좋아요. 농축된 거라서. 차게 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50% 농축 물에 희석해서 사용한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맛있게 버무려졌네요. 자, 맛있게 버무려졌습니다. 벌써 군침이 넘어가네요. 자, 이 빛깔 보이시죠? 그리고 간장만 육회, 고추장만 육회. 자, 보내주신 그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소해. 맛있다. 육회도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 맛도 먹어볼게요. 자, 드셔보세요. 우리 가족도 같이 먹겠습니다. 맛있다. 어때? 양념 맛이 너무 맛있어. 소스가 굉장히 맛있네요. 양념 맛이. 자, 소스 맛있지? 후원해주신 업체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안녕.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